안녕하세요. 지금 장마철에 오늘 아침에 아주 진한 아우가 와서 라세틱 아주 구형입니다. 2006년식. 키로수는 보이시죠? 22만 6,439km. 이 차는 지금 장마철에 꼭 필요한 게 고장이 났습니다. 뭘까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며칠 전에 에어컨 가스가 부족해서 에어컨 가스는 완충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가스가 있는데도 에어컨 컴프는 작동을 해요. 하지만 에어컨 컴프에서 저압이 땡겨주고 고압이 밀어주는데 얘가 지금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에어컨 컴프 하는 작업 제가 올려 드릴게요. 이제 펜벨트를 풀렀어요. 왜 그러냐면 컴프레셔를 탈착을 해야 되니까 펜벨트를 풀어야지 탈착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거기 위에 보시면 컴프레셔 사이에 고압 저압 파이프 잡아주고 있는 15mm 너트 풀고 에어컨 파이프 분리하겠습니다. 예, 15mm 너트 풀고요. 고압조합 파이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흔들면 좁아갖고 잘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두개 같이 돼 있습니다. 요거 지금. 라세틱 구형입니다. 완전 구형. 2006년식. 이제 밑에서 에어컨 컴프레셔 탈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 컴프레셔 이제 전기 잭 빼고요. 12mm가 4개 잡혀 있어요. 저 위에 2개, 밑에 2개, 위에 2개. 그거 이제 제가 빼는 거 작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에어 깔깔이 나와라. 자,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살짝 풀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위에도 2개가 있어요. 위에 2개는 잘안 보이죠? 일단 손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풀어놨으니까. 잘안 보여도 영상은 이해해 주세요. 자, 이제 분해가 됐네요. 자, 한 손으로, 컴프레서가 떨어지고 있어요. 위험해요. 컴프 빼고요. 위에, 컴프 쪽으로 돌아온 고압하고 저압 호스. 여기 안에 이렇게 고무 패킹이 들어가요. 알비늄으로 된 게. 이렇게. 자,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제가 잘 못하는데 뭐두 손으로 해야지 제가 빨리 해요. 근데 지금 한 손으로 해서 우리 차주분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안 도와줘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리 차주분 이거 아는 친한 후배인데 이거 안 도와주네요. 영상 좀 찍어달라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고압저압 파이프 패킹 일단 조립했고요. 자, 여기 이제 띄워놓은 거 보시면. 자, 우리 아우님 이거 좀 이렇게 두개잘 보이게 좀 이렇게 잡고 계셔요. 전체가 다 나오게요. 두 개가. 자, 요게 우리 아우님 차에서 나온 고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재생인데 꼭 신품 같죠? 재생해갖고, 요게 지금 압이 안 나와요. 고압저압. 고압은 항상 가늘고요. 저압은 항상 두꺼워요, 파이프는. 어느 그런 시스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압이 압력으로 세게 밀고 저압이 땡겨줍니다. 그래서 그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사람도 우리가 피순환이 되듯이 심장에서 펌핑하면 탁, 거기로 다 가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 안 들어가게 이렇게, 고무 바킹으로 잘 해갖고 왔네요, 이게.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가면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되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공구를 써야지 확실히 이게 잘 빠지네요. 자, 이거 뭐 고품도 이렇게 꽂아주고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요거 이제 해서 올릴 겁니다. 볼트는 이렇게 12mm가 4개 들어갑니다. 위에 2개, 밑에 2개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장착하는 거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아, 재생 콤프, 콤프레샤. 12mm 볼트 4개 가체기를 했고요. 이제 제 조립할 겁니다. 제대로. 자, 보시면. 자, 잘 들어가고 있죠? 저 위에도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요 전동 깔깔이는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세게 조여야 됩니다. 제 복수대가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네요. 이제 정신이 없어요. 네? 우리 후배가 잘 도와줘야 되는데 아주 자기 혼자 커피 먹고요. 저는 일한다고 커피도 안 빼다 주네요. 아, 재밌으신가요? 왜 자꾸 끼낄대고 웃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조립했고요. 이제 컴프레셔 전원째 꽂고 이제 벨트 그런 거. 벨트는 이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좀 본인이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렇게 좀 보이게 해놓으세요. 자, 벨트를 그려야 됩니다. 자, 벨트는 자. 아이쿠, 잘못됐네요. 아이쿠,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벨트를 하고 나서 저는 잭을 꼽아야 되는데 콤프로 들어가는.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해서 오토 텐션은 15mm예요. 15mm. 자, 이거 15mm 이렇게. 상당히 힘듭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단단하네요. 자,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벨트까지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컴프레서는 이제 됐고, 위에서 13mm만 조여주면 됩니다. 이제 위에서 15mm 너트 이제 조이고, 이렇게 조이면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는 다 조립이 됐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 이제 에어컨 고화 보수 빨간 거고요. 저화 보수가 이제 빨간 거, 요거 이제 다시 진공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가스를 이제 넣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에어컨 장비입니다. 요걸로 해서 마무리하는 거 조금 있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어컨 컴프레서 달고 진공하고 에어컨 가스 넣으면 이 저압 게이지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쭉 당겨주고 있어요. 밑으로 잘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에어컨 가스가 잘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라세티 우리 친한 후배차 시원하게 올 여름 또 잘 보내도록 해서 내보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보시면 고압하고 저압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고압 저압 콤프가 나왔을 때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고압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요 저압은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압이 올라가면서 밀어주고 저압이 당겨주는 거예요. 게이지만 잘 봐도 에어컨 뭐 컴프레서 이런 거 나간 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